근데 봐봐. 응? 근데 벌룬코가 남포각에 빽 주먹을 날렸어요. 괜찮아. 윌리가 말했어요. 벌룬코는 후쩍이며 엄마한테 갔어요. 그 제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남으룹 쪽에 있는 그 미미라는 마을에서 책방을 하고 있는 책방들이 임기수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여기 옮기는 이사를 왔는데 내 인생에서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다라는 생각을.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. 시내에 있는 뭐 이렇게 큰 서점이나 그런 거 떠나가지고 한마디로 여기는 가정집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릴 때 여기서 태어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집이 비어 있었는데 저도 시내에서 책방을 하다가 다시 여기를 다시 들어와서 책방을 열게 된 겁니다. 알다시피 그 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지금 같은 체계에 어떤 방만한 체계에 대한 자원이 없었어요, 사실.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그 당시에 뭐 앞다투어 이글루 했던 게 뭐냐면 학교 가면 뭐 지금 옛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그 잡지 있잖아요. 어깨동무나 뭐 쇠소년 같은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한테 뭐 있고 그 후로는 만화였죠. 동네에 유미의 옛날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어떤 만화방이 있었어요. 저는 뭐 책 관련 없이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, 그러니까 봄 되면 지네 잡으러 다녀야 되고 고사리 꺾어가지고 그거로 만화를 볼 수 있는 비용을 마련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, 사실. 기억이 엄청나죠. 여기는 뭐 어릴 때 모든 추억이 다 들어있는 데니까. 안채는 그 전에 초가집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허물고 지금의 집이었고 근데 옆에는 소를 키웠던 외양간인데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방 한 칸은 이제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귤을 저장했던 감귤 창고, 귤 창고였죠. 아버님 워낙 그 이제 양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만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나 가출 온다고 해가지고 요 바깥으로 들어. 혼자서 그냥 밥 먹을 때만 저기 가고. 근데 너무 좋은 거야. 야, 이런 해방이 어딨나. 근데 동네 친구들이 저기가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때는 맨날 놀러 와.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하투치길래 하투치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과자 사 먹기, 손목 때리기. 지금도 여기 그 내가 책방을 해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든지 그 여학생들이 오면 저기만 가면 막 환호성을 질러요. 와, 이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네. 이 방이 그냥 그대로 있네. 동네 하나의 옛날에 그 기억 소환소 아니면 기억 제작소. 뭐 그런 역할도 하지 않는가. 진짜 감당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이 이게 딱 돌아가시고 그 짐이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. 그게 치우는 데만 한 보름 이상 걸렸어요. 왜냐하면
그게 저 어릴 때 자랐던 어머님이 했던 포대기도 나오고 모든 가구 그리고 다 나오니까 하나 치우다가 앞에 앉아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어떤 그런 과정이었죠.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하면서 야, 참 이런 야, 저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다시 와서 이런 거를 할수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고맙기도 하고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배우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도 동네에서 유명하진 않지만은 그냥 목수라고 하면 다 통해. 우리 아버님은 동네 일인이라면 그러니까 근데 다 자원봉사였죠. 뭐 가가지고 어디 무너졌다면 가도 고쳐주고 뭐 하고 동네 상나면 가서 염도해주고 또 이제 관도 짜주고 그게 목수야. 그리고 이 도, 저거 바깥에 보면 저 돌집이 있는데 저 돌도 혼자 저가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아버님이 그냥 동네에 돌담 무너지면 가서 돌다 이제 쌓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. 이 나이 들어서 다시 써먹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맙고 또 이제 아버님 안 계시지만은 그렇게 아버님을 싫어했는데 아 나도 모르게 이럴 때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. 그리고 다른 데 써먹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자랐던 아버님이 살았던 집을 내가 아들이 와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에서는 이거 만들면서 한 1년 동안 공사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그런 것 자체가. 그래서 실내 조회도 운동회도 달밤이 한다. 달팽이 학교 운동회. 하지만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. 여기는 동박새도 있고요. 다양한 식물과 귤나무도 많이 있고 책 좋은 책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집이라는 편안함이죠. 여기 와서 다 책방하고 여기도 가끔 잘 때도 많은데 그냥 어느 공간, 어느 때보다도 더 편안함을 느끼죠. 여기서 태어났으니까, 여기서 자랐으니까. 잠잘 때도 여기 오면 완전 꿀잠. 꿀잠을 잘수 있어. 근데 그게,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, 우리 3대가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, 할아버지 때부터, 할머니, 할머님 다, 저 막둥이, 저 말라도 막둥이, 여기서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구나. 제가 꿈꿔왔던 그림책 마을이든지 책 마을 이 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해 낼수 있는 어떤 그 공간으로 창출됩니다.